고급 레스토랑에서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딘섬의 수준도 천차만별인데요. 바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드는 사람의 기술입니다. 약간 느끼해지면 다시 차를 이까지. 딤섬은 근데 어쨌든 간에 다 같은 딤섬이 아니잖아요. 그 기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, 이런 딤섬에 대한? 딤섬의 기술 차이가 엄청날걸? 가까운 딘섬 하면 홍콩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홍콩보다도 어찌 보면 뭐 서로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광저우, 홍콩하고 붙어있는 광저우에 가면 대단해. 그쪽 가면은 딘섬 주방장들의 그 자부심이란 거 대단해. 지금 형태의 딘섬이 시작된 도시가 우리는 광주라고 부르는 광저우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 광저우 출신 딘섬 요리사들이 유명하죠. 광저우 출신 딘섬 요리사의 실력 한번 구경해볼까요? 中国来讲咧，系一个即系话考取呢个资格证咧，喺全球嚟讲都好公认嘅一个资格证嚟讲，即系话喺好多大嘅国营企业面试都要需要呢个资格证嚟讲，嚟核实你自己嘅工作经历。 아까 제가 딘섬이 꼭 만두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만두 외에도 만들어야 하는 종류도 많고 여기에 딘섬은 맛도 중요하지만 보기에도 좋아야 합니다. 그러니 딘섬사의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.